케냐의 미접촉 부족 누가 갈 것인가? 케냐는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케냐는 아름다운 나라 동물의 왕국입니다. 케냐는 50여 부족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살기도 하고 삭막한 사막에서 움막을 짓고 살기도 하며 광야 벌판에서 움막을 짓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미접촉 부족입니다. 케냐 안에 미접촉 부족이 16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들어갔지만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11개의 미전도 부족이 있습니다. 케냐 50여 부족 중에서 겨우 12개 부족만이 자립하고 있습니다. 선교 방법은 나라마다, 부족마다, 종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본분은 어떤 환경에서든 복음이 없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크리스천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케냐 가리사 지방에 9개의 미접촉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뇨야야, 와타, 오르마, 포코모, 화르데이, 가레, 말라코테, 올마, 소말리 부족입니다. 그리고 바링고 지역에 렌딜레, 포콧, 은잼수 부족이 미접촉 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투르카나 지역에는 엘모로 부족과 투르카나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나록 지역에는 오기엑 부족이 미접촉 부족으로 살고 있으며 삼부르 지역에는 삼부르 부족이 미접촉 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는 지구촌 안에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는 곳에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우리 관심은 복음을 모르는 미접촉 부족에 두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과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